저는 부잣집에 태어났다는 사실보다는 소위 공부를 잘해서 학교 전체의 존경을 받을 뻔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한 달, 두 달 또는 1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학교를 쉬곤 했습니다. 그래도 병이 낫자마자 인력거를 타고 학교에 가서 학기만 시험을 치면 우리 반 누구보다도 소위 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도 저는 도통 공부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 가도 수업 시간에 만화 따위나 보고 쉬는 시간에는 그것을 설명해 주어서 반 아이들을 웃겼습니다. 또 작문 시간에 우스운 이야기만 써서 선생님한테 주의를 들었지만 그 짓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은근히 저의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즐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처럼 어머니와 함께 상경하는 도중 기차 안에서 객차 통로에 있는 가래 뱉는 항아리에 오줌을 누워버린 실패담을 짐짓 슬픈 필치로 써서 제출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그것이 가래 뱉는 통인 걸 모르고 한 짓은 아니었습니다. 어린이다운 천진난만함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틀림없이 웃으시리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직원실로 돌아가시는 선생님의 뒤를 살그머니 쫓아가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교실을 나서자마자 제 작문을 우리 반 아이들의 작문 뭉치 속에서 골라내 읽기 시작하더니 쿡쿡 웃으셨고 이윽고 교직원실에 들어가서는 다 읽으셨는지 얼굴이 뻘겋게 되어 큰 소리로 웃으며 곧바로 다른 선생님한테도 그것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저는 무척 만족했습니다. 장난꾸러기. 저는 소위 장난꾸러기로 보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존경받는 걸 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성적표는 전학과 다 10점 만점이었습니다만 소행이라는 항목만은 7점이거나 6점이거나 해서 그것 또한 온 집안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본성은 장난꾸러기 같은 것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 당시 이미 저는 하녀와 머슴한테서 서글픈 일을 배웠고 순결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한테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가운데서도 가장 추악하고 천박하고 잔인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참았습니다. 그것으로 인간의 특질을 또 하나 알게 됐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만일 제가 진실을 말하는 습관이 들어 있었다면 당당하게 그들의 범죄를 아버지, 어머니한테 일러 바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 어머니조차도 전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호소한다. 그런 수단에 저는 조금도 기대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호소해도, 어머니한테 호소해도, 순경한테 호소해도, 정부에 호소해도 결국은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의 논리에 져버리는 게 고작 아닐까. 틀림없이 편파적일 게 뻔해. 필경 인간에게 호소하는 것은 헛일이야. 저는 역시 아무것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참으며 익살꾼 노릇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뭐야, 인간에 대한 불신을 말하고 있는 거야? 네가 언제부터 기독교인이 됐는데 하고 조소할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불신이 반드시 곧장 종교의 길로 통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조소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인간은 여호와든 뭐든 생각조차 안 하고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제가 어렸을 적 일입니다만 아버지가 속해 있던 어떤 정당의 고명한 인사가 우리 마을에 연설을 하러 와서 저도 머슴들과 함께 극장에 갔습니다. 10,000원이었습니다. 특히 이 도시에서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는 분들의 얼굴이 전부 보였고 모두들 열렬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청중이 삼삼오오 뭉쳐서
한밤에 눈길을 걸어 돌아오는데 그날 밤의 연설을 마구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와 아주 친한 분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소위 아버지의 동지들이 아버지의 개회사도 형편없었고 예의 고명한 인사의 연설이라는 것도 뭐가 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화난 듯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집에 들러서 객실에 들어와서는 아버지한테 오늘 밤의 연설에는 대성공이었다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연설은 어땠어? 하고 어머니가 물으시자 머슴들까지도 아주 재미있었다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연설에 만큼 재미없는 건 없다고 돌아오는 내내 투덜거렸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정말이지 하찮은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서로 속이면서 이상하게도 전혀 상처도 입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정말이지 산뜻하고 깨끗하고 밝고 명랑한 불신이 충만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 따위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익살로 아침부터 밤까지 인간들을 속이고 있으니까요. 저는 바른 생활 교과서에 나오는 정인이 뭐니 하는 도덕 따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서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혹은 살아갈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야말로 난해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끝내 저한테 그 요령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터득했더라면 제가 이렇게 인간을 두려워하면서 필사적인 서비스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인간의 삶과 대립되어 밤이면 밤마다 지옥 같은 괴로움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즉 제가 머슴과 하녀들의 그 가증스러운 범죄조차 아무한테도 호소하지 않았던 것은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도 아니고 또 기독교적 박애주의 때문도 아니고 인간이 저 요조에게 신용이라는 껍질을 단단히 닫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조차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면을 가끔 보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호소하지 못하는 저의 이런 고독한 냄새를 많은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맡게 된 것이 훗날 그녀들이 저의 약점을 틈타 접근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저는 여성들이 보기에 사랑의 비밀을 지켜줄 사나이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숙이. 저는 시험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바닷가, 파도 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바다와 가까운 해안가에 키가 꽤 큰 시꺼먼 3번 나무가 스무 그루도 넘게 늘어서 있어 신학기가 되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산 벚꽃이 끈끈해 보이는 갈색 어린잎과 함께 현란한 꽃을 피우고 꽃이 질 때는 꽃잎이 수없이 바다에 흩뿌려져 해면을 아르새기며 떠돌다 파도를 타고 다시 기슭으로 되돌아오는 벚꽃 모래사장을 그대로 교정으로 쓰고 있는 동북지방의 어떤 중학교에 그럭저럭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의 교모 휘장에도 교복 단추에도 도안된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학교 바로 가까이에 저희 지방과 먼 친척되는 분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바다와 벚꽃의 중학교를 저한테 골라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집에 맡겨졌고 학교가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아침종이 울리는 것을 듣고 나서야 뛰어서 등교하는 꽤나 게으른 학생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예의 익살로 나날이 반에서 인기를 얻어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양에 나온 셈입니다만 저한테는 그 타양이 제가 태어난 고향보다 훨씬 마음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쯤에는 제 익살도 좀 더 확고하게 몸에 배서 남을 속이는데 예전만큼 고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떤 천재한테도 예컨대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한테도 가족과 타인, 고향과 타향 사이에는 연계하는 쉬움과 어려움의 차이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을까요? 배우가 제일 연기하기 어려운 곳은 고향의 극장이고, 더욱이 일가 친척이 모두 늘어앉은 좁은 공간에서는 아무리 명배우라도 연기 같은 것은 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는 연기해냈습니다. 그것도 꽤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만큼 산전수전 다 겪은 제가 타향에 나와서 만에 하나라도 잘못 연기하는 일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공포가 예전 못지않게 가슴 밑바닥에서 격렬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연기는 정말로 자연스럽고 활달해져서 교실에서 늘 반아이들을 웃겼고 선생님도 이 반은 요조만 없으면 참 괜찮은 반인데라고 말로는 탄식하면서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으셨습니다. 저는 벼락같이 야만스러운 목소리를 내지르는 배속 장교까지 정말이지 간단하게 웃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 정체를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겠다 하고 마음을 놓으려던 참에 저는 실로 불의의 칼을 등 뒤에서 맞았습니다. 등 뒤에서 남을 찌르는 사나이에 예에 어긋나지 않게 반에서 가장 빈약한 몸집에 얼굴도 시퍼렇고 아버지나 형한테서 물려받은 것이 분명한 쇼토쿠 태자의 옷처럼 소매가 긴 윗도리를 입은 공부는 전혀 못하고 교련이나 체육시간에도 언제나 견학만 하는 백치 비슷한 학생이었습니다. 저조차도 그 학생까지 경계할 필요성은 미처 못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체육시간에 다케이치는 성은 기억 못합니다만 이름은 다케이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견학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철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할 수 있는 한 엄숙한 얼굴로 철봉을 향해 에잇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서는 그대로 멀리 뛰게 하는 것처럼 앞으로 날아가 모래밭에 쿵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물론 계획적인 실패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모두 폭소를 터뜨렸고 저도 쓴 웃음을 지으면서 일어나 바지에 묻은 모래를 털고 있는데 언제 왔는지 닿게 있지가 제 등을 찌르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일부러 그랬지.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실패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아닌 다케이치한테 간파당하리라곤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일순간에 지옥의 어파에 휩싸여 불타오르는 것을 눈앞에 보는 듯하여 저는 왁 하고 소리치면서 발광할 것 같은 기색을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 그때부터 계속된 나날의 불안과 공포. 겉으로는 여전히 서글픈 익사를 연기해 모두를 웃기면서도 문득 저도 모르게 괴로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 다케이치가 낱낱이 간파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녀석이 아무한테나 이 얘기를 퍼뜨리고 다닐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면 이마에 축축하게 진땀이 솟았고 미치광이 같은 묘한 눈초리로 희번덕거리며 공연의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침 낮밤 24시간 꼬박 다케이치 곁에 붙어서 비밀을 퍼뜨리지 못하게 감시하고 싶었습니다. 녀석한테 둘러붙어 있는 동안 내 익살이 일부러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진짜라고 믿게끔 할 수 있는 노력이란 노력은 다하고 잘만 된다면 녀석하고 다시 없는 친구가 돼버리고 싶다. 만일 이도저도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그의 죽음을 빌 수밖에 없다고까지 외골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를 죽이려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이 저를 죽여줬으면 하고 바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남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소나기에 넣기 위해 우선 얼굴에 사이비 기독교인 같은 정다운 미소를 띠고 고개를 30도 정도 왼쪽으로 갸우뚱 기울이고는
그의 작은 어깨를 가볍게 끌어안고 여자를 꼬일 때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제가 하숙하고 있는 집으로 놀러 가자고 종종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멍한 눈초리를 한 채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 분명 초여름경 일입니다. 소낙비가 뿌옇게 쏟아져서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집에 갈지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집이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밖으로 튀어나가려다 문득 다케이치가 신발장 뒤에 풀없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같이 가자. 우산 빌려줄게. 하고 말한 뒤 주저하는 다케이치의 손을 끌고 함께 소낙비 속을 달려 집에 도착해 아줌마한테 두 사람의 윗도리를 말려달라고 부탁하고 다케이치를 2층에 있는 제 방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집에는 50이 넘은 아줌마와 30 정도 나이에 안경을 쓰고 어딘가 병색이 있는 키 큰 누나, 한번 시집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이 집 식구들처럼 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학교를 갓 졸업한 듯한 세스라고 하는 언니와는 달리 키가 작고 얼굴이 둥근 여동생, 이렇게 세 분이었습니다. 아래층에 있는 가게에 문방구랑 운동용품 등을 약간 늘어놓고 팔고 있었습니다만 주된 수입은 돌아가신 주인이 남겨놓은 대여섯 채 되는 작은 새집에서 나오는 집세인 것 같았습니다. 귀가 아파. 다케이치는 선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를 맞았더니 귀가 아파. 제가 들여다보니 양쪽 귀가 심하게 곪아서 고름이 금방이라도 귀 밖으로 흘러나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아프겠다. 저는 허풍스럽게 놀란 표정을 해 보였습니다. 빗속으로 끌어내서 미안해. 여자 같은 말투로 다정하게 사과하고 나서 아래층에 내려가 솜과 알코올을 얻어가지고 와서 다케이치를 제 무릎에 눕히고 꼼꼼하게 귀청소를 해주었습니다. 다케이치도 설마하니 저의 그런 행동이 위선에 찬 계략이라고는 눈치채지 못한 듯 제 무릎에 누운 채 들림없이 여자들이 너한테 홀딱 반할 거야 라고 무식한 아부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말이 다케이치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악마의 끔찍한 예언 같은 것이었음을 저는 나중에 절감했습니다. 내가 반한다느니 남이 반한다느니 하는 말은 퍽 천박하고 능글맞은 느낌이어서 소위 아무리 엄숙한 장면이라도 이 말이 불쑥 얼굴을 내밀면 진지하고 고고한 거대한 사찰도 붕괴해 그저 두루뭉술하게 밋밋해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하는 쓰라림 등의 속된 말 말고 사랑받는 불안 같은 문학적 용어를 쓰면 그런대로 고고한 거대한 사찰이 붕괴하는 느낌은 없는 듯하니 참 묘합니다. 제가 귀에 고름을 닦아주자 다케이치는 장차 너한테 여자들이 반할 거야 라는 바보 같은 아부를 했고 그때 저는 얼굴이 붉어져서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희미하게 짚이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반할 거야 같은 야비한 말이 자아내는 천박한 분위기에 대해 듣고 보니 짚이는 바가 있었다고 쓰는 것은 만담에 등장하는 덜 떨어진 부잣집 서방님의 대사조차 못되는 어리석은 감회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제가 그런 시럽고 능글맞은 마음으로 짚이는 바가 있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한테는 인간 중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몇 배나 더 난해했습니다. 제 가족 중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았고 친척 중에도 계집애가 많았으며 예의 범죄를 저지른 하녀 등도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하고만 놀면서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정말이지 저는 살얼음을 밟는 느낌으로 그 여자들을 대해왔던 것입니다. 거의 아니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호랑이 꼬리를 밟는 실수를 저질러서
끔찍한 상처를 입기도 했는데 그게 또 남자들한테서 받는 상처하고는 달라서 뇌출혈처럼 몹시 불쾌하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좀처럼 치유가 되지 않는 상처였던 것입니다. 여자는 자기가 먼저 유인했다가도 내치고 또 남이 있는 곳에서는 저를 경멸하고 함부로 대하다가도 아무도 없으면 꼭 끌어안고 죽은 것처럼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자란 잠자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닐까 등등 그 밖에도 저는 여자에 대한 갖가지 관찰을 일찌감치 어릴 때부터 해왔습니다만 여자는 똑같은 인류 같으면서도 남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불가해하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생물들이 기묘하게 저를 돌봐주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한테 반할 거야 따위의 말이나 좋아할 거야 라는 말은 제 경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고 돌봄을 받는다고 하는 편이 실상을 설명하는데 좀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익살에 경계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익살을 부려도 남자들은 언제까지나 계속 깔깔거리지는 않았고 저도 남자들한테 너무 신명나게 익살을 떨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적당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생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저한테 익살 떨기를 요구했고 저는 그 끝없는 앙코르에 응하느라 기진맥진해 버리곤 했습니다. 정말이지 잘도 우서댔습니다. 도대체가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쾌락에 훨씬 더 탐욕스러운 듯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신세지던 하숙집 누나와 여동생도 틈만 나면 2층 제 방에 올라왔고 저는 그때마다 튀어오를 정도로 깜짝 놀라고 그저 두려울 따름이었습니다. 공부에? 아니요. 저는 미소 지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말이죠. 곤본이라는 지리 선생이 말이죠. 제 입에서 슬슬 나오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요조, 안경 좀 써봐. 어느 날 밤 여동생 세스가 언니와 함께 제 방에 놀러와서 저에게 실컷 익사를 떨게 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글쎄 한번 써봐. 언니 안경을 빌려서. 언제나 이런 난폭한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익살꾼은 순순히 언니의 안경을 썼습니다. 그 순간 두 아가씨는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꼭 닮았어. 로이드하고 똑같아. 당시 해럴드 로이드인가 하는 외국의 희극 배우가 일본에 와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한 손을 들고 여러분 하고 말한 뒤 이번에 일본의 팬 여러분에게 라고 일장 연설을 시도해 보여 실컷 웃기고 나서 로이드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될 때마다 보러 가서는 몰래 그의 표정 같은 것을 연구했습니다. 또 어느 가을밤 제가 누워서 책을 읽고 있으려니까 언니가 새처럼 날색에 방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 이불 위에 쓰러져 우는 것이었습니다. 요조가 날 도와줄 거지? 그렇지? 이런 집에선 함께 나가버리는 게 낫겠어. 날 도와줘. 응? 도와줘. 이렇게 과격한 소리를 하고는 또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니의 과격한 말에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진부한, 내용 없음에 흥이 깨진 심정으로 살그머니 이불에서 빠져나와 책상 위에 감을 깎아서 한 조각을 언니한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훌쩍거리면서 그 감을 먹고는 말했습니다. 뭐 재밌는 책 없어? 빌려줘. 저는 나스메 수세끼의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 라는 책을 책장에서 골라주었습니다. 잘 먹었어. 언니는 부끄러운 듯이 웃으면서 방에서 나갔습니다만 언니뿐 아니라 여자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추측하는 일은 저한테는 지렁이의 생각을 탐색하는 것보다 까다롭고 귀찮고 소름끼치는 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만 여자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울 때는 뭔가 단 것을 주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사실만은 어렸을 때부터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동생 세스는 친구들을 제 방으로 데리고 와서는 여느 때처럼 제가 모두를 웃긴 뒤에 친구가 돌아가고 나면 언제나 그 친구의 험담을 하곤 했습니다. 꼭 걔는 불량소녀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끌고 오지 않았으면 될 텐데 덕분에 제 방에 오는 손님은 거의 전부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 다케이치가 아부했던 홀딱 반할 거야 라는 얘기의 실현은 아니었습니다. 즉 저는 일본 동북지방의 해럴드 로이드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케이치의 무지한 아부가 역겨운 예언으로 생생하고도 불길한 형태로 현실이 된 것은 그러고 나서도 몇 년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다케이치는 저한테 중요한 선물을 또 하나 주었습니다. 도깨비 그림이야. 언젠가 다케이치가 놀러와서는 한 장의 원색판 사파를 득이양양하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저런 하고 생각했습니다. 작금에 이르니 그 순간에 제 갈 길이 결정된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고우의 자화상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소년이었던 시절 일본에서는 프랑스 인상파의 그림이 대유행이어서 서양화 감상의 첫걸음은 대체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고 고흐, 고갱, 세잔, 르누아르와 같은 사람들의 그림은 시골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대개 사진을 보아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고흐의 컬러 화집을 꽤 많이 보았고 그 기법의 뛰어남, 색채의 선명함에 흥취를 느끼고는 있었습니다만 도깨비 그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 역시 도깨비일까? 저는 책장에서 모딜리아니의 화집을 꺼내 햇볕에 탄 구릿빛 피부의 나체화를 다케이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한데? 다케이치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감탄했습니다. 지옥의 말 같아. 역시 도깨비인가? 나도 이런 도깨비 그림을 그리고 싶어. 인간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요괴를 자기 눈으로 확실히 보고 싶어하는 심리. 신경이 날카롭고 쉽게 겁먹는 사람일수록 폭풍우가 더 강하게 몰아치기를 바라는 심리. 아, 이 일군의 화가들은 인간이라는 도깨비에게 상처입고 위협받다. 끝내는 환영을 믿게 되었고 대낮의 자연 속에서 생생하게 요괴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익살 따위로 얼버무리지 않고 본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다케이치가 말한 것처럼 과감하게 도깨비 그림을 그려낸 것입니다. 여기 장내 나의 동료가 있다고 생각한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흥분해서 나도 그릴 거야. 도깨비 그림을 그릴 거야. 지옥의 말을 그릴 거야 라고. 왠지 모르지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다케이치에게 말했습니다.